자 그럼 지금부터 코드 애니웨어에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실행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드 애니웨어에는 기본적으로 파이썬 2와 3가 모두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 파이썬 3를 쓸 겁니다. 자 파이썬 3를 실행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화형 쉘이라고 하는 방법과 그리고 파이썬을 파이썬 코드를 파일에 저장해서 실행하는 방법을 살펴볼 거예요. 자 우선 파이썬 3라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그럼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이 파이썬의 버전이에요. 우리의 파이썬은 3.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파이썬이랑 마치 대화를 하듯이 파이썬아 1 더하기 1이 뭐야? 그럼 2라고 알려주고 그리고 파이썬아 헬로우 월드의 문자는 몇 글자로 이루어져 있어?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랭스 n g h 의 len을 해서 이렇게 해주면 1 1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라고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마치 대화를 하듯이 파이썬의 코드를 한 번씩 실행해서 실행하는 그 확인을 받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화형이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서 빠져나갈 때는 e x i t 괄호열고괄호 닫고 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화형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코드는 저렇게 한 줄씩 입력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쭉 적어서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는, 하고 싶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는은 여기에서 새로 파일 하나 만들어봅시다. Create 파일을 해서 파일의 이름은 helloworld.py라고 하세요. 그러면 helloworld.py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화면 헬로월드라고 하는 텍스트를 출력하고 싶으면 헬로월드라고 하시고 이걸 따옴표로 묶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두면 출력이 안 되고요. 프린트라는 명령으로 이걸 감싸주시면 저 프린트의 괄호 안에 있는 코드를 화면에 출력해 주는 명령이 바로 프린트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배우게 돼요. 자, 그리고 밖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파이썬 3라고 하고, 그 다음에 helloworld.py라고 하게 되면 이 Python 3가 helloworld.py라는 파일을 읽어서 여기에 적혀 있는 코드를 파이썬의 문법에 따라서 실행시켜 주는 겁니다. 엔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또 하나의 파이썬을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Python의 파이썬의 파이썬의 코드를 실행할 때 이렇게 앞에다가 꼭 Python 3를 붙이는 게좀 귀찮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방법이 또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그냥 hello world.py라고만 하면 이 파이썬이 파이썬으로서 파이썬 프로그램으로서 동작하게 하고 싶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hello world.py라고 하면 실행이 아예 안 되고요. 앞에다가 점 슬래시를 붙여주세요. 점 슬래시는 현재 우리가 머물고 있는 디렉토리에 있는 helloworld.py라는 파일을 실행시켜라 라는 뜻이에요. 엔터. 자, 이렇게 했더니 permission denied가 뜹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helloworld.py라는 파일이 실행하는 권한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현재 머물고 있는 디렉토리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리눅스에서는 ls-al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가 머물고 있는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목록을 보여줍니다. helloworld.py가 있죠. 자, 근데 여기 앞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돼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저기에, 저기에는 어떤 정보가 저, 저한테는 보이냐면 helloworld.py라는 파일은 읽고 쓸 수는 있는데 실행은 못 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 helloworld.py라는 파일을 실행 가능하도록 바꿀 거예요. 자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두를 앞에 붙입니다. 수두는 슈퍼 유저의 권한으로 이 뒤에 따라오는 명령을 실행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가 ch change 뭐를 change해요? 모드. 어떤 모드? 권한 모드를 change한다. 그리고 a plus x x는 execute의 줄임말인데 어, 실행 권한을 추가한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알면 됩니다. hello_world.py 엔터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실행했던 ls a l 을 하면 색깔도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아까는 없었던 x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hello_world.py라는 파일이 이제 실행 가능한 파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잘 이해 못 해도 괜찮아요. 자, hello_world.py라고 하게 엔터를 딱 치면 이제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나는 이유는 helloworld.py라고 하는 이 텍스트 파일 안에 있는 코드가 어떤 언어의 문법을 따르고 있는지를 운영체제 입장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제일 윗줄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운영체제야, 이 파일을 누가 실행시키라고 하면, 어, Python으로서 실행시켜라 라고 얘기해줘야 됩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python3 라고 하는 명령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프로그램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앞에 타입을 붙여줍니다. 그러면 유저빈 python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우리가 python3 라고 입력했을 때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라는 뜻이에요. 대충 그러려니 하십시오. 자 그러면 저 프로그램의 위치를 카피해서 느낌표, 아니 샵 느낌표 그리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앞에 있는 샵 느낌표는 약속이에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즉이 파일 안에 있는 코드들은 유저 빈 파이썬 3에 위치하고 있는 프로그램 을 이용해서 실행해라라는 뜻이에요. 해봅시다. 실행되죠. 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파일 안에 파이썬 프로그램을 저 파이썬 코드를 놓고 그것을 실행시킬 때는 일단은 권한을 권한을 이렇게 실행 가능하게 해주셔야 되고, 예, 그리고 그 프로그램 안에 그 프로그램이 어떤 형식으로 누구에 의해서 실행시, 실행되어야 되는가를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수업을 따라오면서 파이썬을 할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좀 조심하셔야 될 것은 여기 있는 이거 있죠?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 여러 운영체제 별로 수업을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 위에다가 적는 내용이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맞는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게 저 부분을 수정해야 된다는 것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파이썬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수업의 중심 주제인 파이썬, 또 웹을 어떻게 연동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